중간연계 면하게 하려고 우리 혼을 부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무시한 자들이 많이 와있다. 할 말씀대로 산다고 했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 많고 교권을 휘두른 자도 많고 세상 정권에 아부한 자도 많고 나의 백성을 무시한 자도 많고 구약시대에 속해 있는 자도 많고 율법만을 주장한 자도 많고 그들은 천국에 갈 줄 알고 믿었던 자들이다. 천국 갈 줄 알았대. 근데 중간 상태가 있대. 그러나 인도된 것은 바로 그곳이다. 그곳에서 불만 불평을 하게 되면 더 어려운 훈련을 하게 돼 있다. 그곳에서도 불평 불만하면 더러운 훈련 받고 그들은 눈물만 흘릴 뿐이니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곳에는 자유가 없다.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때 잘 알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이 한번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할렐루야 기회가 없대요. 중간에 와 있는 자들은 불쌍한 자들이다. 참회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다. 예수를 똑바로 믿을지라. 나의 참된 백성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 그곳에 갈 자들은 이미 갈라져 나가느니라. 이미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내가 그 훈련장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리라. 그것은 우주의 끝이다. 천국 가기 전이다. 첫째 하늘을 올라오기 전이다. 별들의 세계 끝이다. 그 훈련받는 우주가 있다. 천국 가기 전에 별이다. 그곳에는 고난의 연속이라. 백보자 심판 때 갈라지다. 그곳에서 영원한 불못을 내려다보고 있다.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불못을 볼 수 있대. 천국도 올려다볼 수 있대. 천국도 보고 밑에도 보고 다 본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보여준대. 천사가 보여줄 때만 볼 수 있다. 아무데나 보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광경도 본다.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이 천국에 잘 있는 것도 본다. 그것은 모든 것이 메마른 것이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천국의 광경을 볼 때마다 힘을 흘리고 있다. 여기서 다 연단 안 거치고 지 맘대로 지 편한 대로 살고 사람 피하고 주는 환경 피하고 물질 연단 주는 거 피하고 하면은 중간연계 가야 됩니다. 나는 만세전의 영혼들을 다 택했는데 내가 택한 자들만이 나의 아들딸이다.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나를 자 요 말을 들어요. 내가 만세전에 다 택해놨다. 많은 영혼을 다 택해놨다. 그런데 내가 택한 자들만이 나의 아들딸들이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나를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놨어.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소용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믿으면 다 구원, 너와 네 집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지 않는 자는 나를 믿어도 소용없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거만 떨고 떨어지게 그 사탄의 짓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염소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안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데도 바로 택함을 받지 않는 자는 믿어도 바로 소용없다 그래요. 내가 자꾸 말씀에 불순종이 나고 교만이 나면 그건 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래서 그들은 나의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시는 나를 알아본다.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 심정은 바로 사탄의 시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기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고 안에 강교회 안에 있어도 벌써 가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고 또 해도 소용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하고 또 하고 애가 터지도록 얘기를 해도 보고도 들어도 느끼고 그게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바로 사탄의 자식이 아닌다면 어떻게 일어나겠어? 안 그래요? 우리가 자신을 진단할 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나를 믿는다 하여도 그는 형식이다. 이런 나의 말을 듣지 않는데 택하지 않는 자는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 하여도 형식적으로 믿는 거란 겁니다. 그들은 뱀을 닮은 자들이다. 택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나를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소용없다.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요. 또 여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이시라는 거예요.
가라지로 떨어진다는, 가라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라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어? 귀신은 좋아한다. 택하지 않는 자는 택하지 않는 자의 가는 길이 있다. 그들의 길을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은 마음이 쇠보다 단단하다. 과잉맞은 양심이라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택한 자들은 가는 길이 따로 있다. 순종하지 않는 택한 자, 또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택한 자도 또 있어요. 택했는데 순종하는 자 또 있어요. 그도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절뚝발이 인생이다. 병신자식을, 주님은 그런 자들. 내 자녀는 병신자식, 천국에는 병신자식을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병신자식이라는 겁니다. 천국에는 병신자식이 없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택함 받은 자들은 지옥 가기 전에 훈련장 중간연계로 가느니라. 그곳에서 무서운 지옥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택한 자가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자, 안 하는 자, 이런 자도 훈련장 중간연계 간다는 겁니다. 그럼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고. 그럼 택함을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 이런 자는 어디로 갑니까? 중간연계, 지옥 같은 중간연계 간다는 거예요. 두 종류. 무서운 훈련 받는데, 훈련장은 지옥과 비슷하다. 모든 인간들을 전부 빨가벗긴데, 그 일단 들어가면은. 남자, 여자 따로 갈라놓고, 지옥의 사자가, 지옥의 사자 같은 천사는 마귀와 같이 마귀의 형상과 다름없는데, 그들은 나의 종이다. 지옥에 있는 사탄은, 마귀들은, 루시퍼에 쫄겨드리고, 그러면 중간 연계 가는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예수 믿으면서 불순종하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을 답답해 종을 불순종하고 이런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중간 연계 가는데, 그들의 중간 연계에는 천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루시퍼의 쫄개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래. 근데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흉측하게 만들었대요. 아주 아주 보기만 해도 질릴 정도로 엄청난 많은 천사들을 이 지옥 같은 훈련장에 예수 믿으면서 지 멋대로 살고 지 고집대로 살고 대적하고 요 못된 것들, 그런 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거기다가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을 주는데, 이들은 속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요 훈련장, 믿는 자들을 지옥 같은 데 보내는 훈련장, 요 중간 연계를 훈련시키는 이 천사들로 창조했대요. 그들을, 천사들을 따로 창조했는데, 그들은 외모는 엄청나게 흉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이 사명이 끝나면 하늘나라 따고면은 탈을, 하나님이 그 창조했는 흉측한 모습을 없애주고 속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그 지옥의 마귀 사탄 루시퍼의 쫄개들하고 틀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죽이라고, 네 맘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주권을 맡겨놨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연계가가 되겠어요? 반드시 종이 권세 세우려고, 권위 세우려고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종의 말이 거부가 오고 마음속으로 대적되고, 이거는 벌써 훈련장에 갈 뭐 따놓은 당상이요. 다른 거 없어. 따놓은 당상. 그것만 하면 네 홀로 어디로 간다? 해를 당하는데 어디로? 훈련장소 중간연계 간다는 겁니다. 네 홀로 해 당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병신자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장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천사들인데, 그들이 거기 있는 영혼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한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훈련장소를 천적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은 편안하게 죄를 씻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으며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지고 조금씩 고통이 덜한 것으로 갈 뿐인데, 이 세월은 한이 없답니다. 뭐 얼마 뭐 견디고 뭐 수천 년 견디고 나오면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조금씩 깨달으면은 형벌이 조금 덜한 데로 옮기고, 수만 군데, 수억만 군데가 있답니다. 이걸 다 거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뱀 지옥 거치고, 불구덩이 지옥 거치고, 벌써 펄펄 끓는 물에 집어 넣어버리고, 거기서 달아가고, 또 불평하면요, 펄펄펄펄 끓는 물에 집어 넣어버린대요. 사정없이 집어넣어버린다. 그게 일단 딱 들어가면은, 여기서 내가 인상 깊게 본건 뭐냐면은, 죽어서 믿는
신자가 죽어서 갔어요. 갔는데 천국인 줄 알았어. 가니까 천국이 아니야. 자지러지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왜 내가 여기 왔느냐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른대요. 자기가 여기 이런 게 있을지 몰랐다는 거야. 살았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멋대로 산 자들은 반드시 지옥 같은 훈련장소 갑니다. 제가 성경한다고 하고 나니까 이 영적인 책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영적인 책 좀 주고 영적 있는 찬양을 좀 달랬는데 목사님 오시더니 책 한 권 주는데 딱 좋네 해가지고 불렀죠. 책 다른 책을 보는데 이 종들도 중간연계 훈련장소 모릅니다. 여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러니까 종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중간연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겨진 비밀이라는 그 숨겨진 성서의 책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하루에 천국에 몇 명 옵니까? 세 명 온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 명만 죽습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하루에 세 명, 전 세계 세 명만 죽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자가 죽어요. 그런데 천국 오는 자 세 명이래. 왜 그런 말 합니까? 다 중환연계 간다 이거예요. 막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드물다 그만큼 드물다 그래요. 우리나라 박영근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분도 천국 지옥 갔다 온 분이잖아요. 들었죠 여러분? 우리 전도지와 테이프 다 들었죠? 그분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천국에 오는 자는 천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것도 그리스도인 중에 천명 중에 한 명 될까? 천명 아니야. 천명 이상 중이라 그랬어. 천명도 아니야. 그러면은 수만 명 중에 한 명 갈까 말까요? 천국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멋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고쳐야 돼. 완전히 뒤집어엎어가지고 드라이클리닝 해야 돼. 우리가 뭘 고집을 부립니까? 종이 뭐 나쁜 걸 요구합니까? 억지를 요구합니까? 생수를 먹여도 안 불순종하면은 금박이 자녀지.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지. 안 그래요? 설마 내가 여기 올 줄 몰랐다고. 아, 딱 보는 순간 거기는 불안폭이 없고 삭막하고 캄캄하다 그래. 캄캄해. 다 불어보세요. 캄캄하대. 자, 캄캄한데 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훈련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 천사들은 캄캄해도 다 본대요.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다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캄캄해가 불빛 하나 없대요. 생각해봐요. 불안폭이 없고 삭막한 흙은 바위는 퍼석퍼석하고 단단한 바위도 아니래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에 따라서요. 나라에 본자손들이 닦아 더더운데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에 본자손이라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라 했어요. 근데 왜 바깥 어두운데 중간연계 훈련장소가 어두캄캄하대요. 아버지는 말씀대로 이룹니다. 말씀대로.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울며 일을. 이빨을 뻑뻑하지. 내가 그럴걸. 내가 좀 충성할걸. 헌신할걸. 내가 좀 애끼지 말걸. 내가 아버지 앞에 할걸. 울며 일을 간다. 이빨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가 3일 동안 어디로 갔어요? 옥에 있는 영들, 베드로우스 사장인가 있죠? 3장인가 4장에서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 했어요. 이게 지옥이 아니랍니다. 훈련장소 여기랍니다. 여기. 아버지 주님이 가신 데가 3일 무덤에 있을 때 가신 데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 죄를 씻어도 세상에 있을 때 씻으라. 나는 병신 자식을 받을 수 없다. 천국은 완전히 고침받아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고쳐야 돼. 하나 안 되는 이것은 분리는 사탄이고 하나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은 하나 되게 돼 있어. 사랑의 영은 겸손하게 돼 있어. 사랑의 영은 순종하게 돼 있어. 사탄의 영은 대절하게 돼 있어. 종을 비난하게 돼 있어. 바른만한 종이 싫게 돼 있다고요. 나이같이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 회개하는 자는 보혈을 씻어주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 죄 있으라.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마귀가 천사로 위장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분별을 받아라. 영분별하는 은사다.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도무지 분별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흠과 티가 없는 자. 적그리스도가 흠과 티가 없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외모를 볼 때는 흠과 티가 없어요. 고상한 인격과 존경받고 가짜가요. 가짜.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적인 존경받고 인정받은 뭐합니까? 위장. 속에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속 중심을 봐야 돼요. 도무지 분별할 수 없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흠과 티가 없다. 그러나 성경과 맞지 않는 짓을 한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안에. 뭐 나와가 용용 찍어라 그것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면 그 적그리스도 영이랍니다. 안 맞아요? 성령이 충만한 받는 자 앞에는 거짓 선자가 접근하지 못한다. 거짓된 자 조심하라. 그래서 다문서에도 지혜로운 자에게 지식을 말해라. 그는 지식을 더할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면은 권면하고 말하면은 지혜로운 말을 하면은 미움받는다. 대적한다. 미련한 자는 오히려 너를 옳은 말 하는 자를 험을 잡는다. 맞아요. 너무너무 100% 맞더라고요. 천국에서 나의 씨 종자를 생산해내고 있다. 주님의 씨. 여기는 영혼은 나의 씨 종자다. 나의 씨라고 볼 수 있다. 주님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씨앗이.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의 형상, 짐승의 형상. 인간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뱀의 형상을 가져올 수 있다. 마귀 새끼가 된다는 말이다. 완성품과 비완성품으로 갈라진다. 내가 만드는 나의 씨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조물이다.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다. 성도가 불순종하면 제가 답답하다 아주 미칠 것 같아요. 이건 종들이나 겪지 성도는 모릅니다. 답답해서 휘청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가 타서 나중에는 제가 진액이 싹 빠져요. 너희가 산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보답이다.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신은 영혼인데 영혼은 나로부터 나온다. 나의 품속에서 나온다. 어머니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는 것과 같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씨앗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선한 목자 우리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양은 따라가게 되어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혼을 천국에 이미 있었다. 너희들 영혼이 천국에 이미 있었다. 너희들은 나의 씨다. 만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이미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서의 에서 같은 족속들은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영혼이다. 그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자들이 있다. 에서 같은 족속들이다. 그들은 붉은 씨다. 내가 만드는 씨가 아니고 참 씨가 아니라는 뜻이다. 접종된 씨다. 어디에 접종됐어요? 마귀에게 접붙였다는 것. 그들의 신은 그들의 것을 주장한다. 자기의 것. 마귀의 것을 주장한다. 불택자, 택하지 않은 자들이다. 나를 닮은 자들이 아니라 마귀를 닮은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애비를 닮았다. 그 신은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예수도. 바리새인 율법자들 보고. 애비가 마귀면 종자도 마귀다. 너 애비는 마귀라는 예수의 말을 생각할지라. 그들의 신은 마귀로부터 마귀도 인간의 시, 영혼의 시를 만들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택하지 않는 자는 절대 듣지 못한다. 예수를 보낸 것도 이런 양을 찾으러 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이런 양. 강가정 안에서 씨가 틀리게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틀렸잖아요. 에서는 어디예요? 악의 종자. 야곱은 선의 종자. 악과 선이 구별된다. 악의 신은 악의 씨의 세계에서 나온다. 의의 신은 천국에서 온다. 악의 신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택하지 않는 자는 택하지 않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만 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특별한 짓 하는 사람은 고들끼리끼리 모여요. 통하게 고용이 통하게 돼 있어요. 고용이 통하게 돼. 밖에서도 통하게 돼 있고 안에서도 통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 자들은 거짓 좀 좋아하고
참정은 비판하고 그런다니까요. 전도자,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택한 자를 찾으러 다 나서는 것이, 예, 나서는 것이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 정과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버지가 택한 자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듣는 자는 아버지 양이기 때문에 듣게 됐어. 마귀들도 참 하나님을 주장한대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나름대로의 주장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용이다. 그들은 악을 접종시키고 있다. 그들의 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자식들이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였으나 용의 작품도 있다. 한나라 신비는 용, 뭐 저기 영혼에 있는데 만세 전에 택한 종이 복이 있고 택한 받은, 받는 것도 두 가지 내용이다. 사울과 다윗을 생각해 보라.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야 온전한 택함을 받은 자다. 나의 백성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종도 내 말을 듣는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택하지 않는 자다. 천국과 지옥은 천국에서부터 있었다. 순종하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이니라. 그들이 갈라졌다. 타락한 천사들의 영혼은 인간의 몸에 들어가 그 영이 마귀시다.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이다. 마귀가 들어가가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이다. 교만하여 나를 배반한 자들은 열두 제자 중 가른 유다와 같은 자, 그들은 그들의 말로는 영원한 형벌이다. 때가 될 때까지 나의 종이다. 그들은 희한하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유다도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제자였어요. 종들도 때가 될 때까지 나의 종이다. 가른 유다를 생각해 보면 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있다. 그들의 멸망의 날까지는 허락한 것이다. 그들이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한대요. 왜 참, 마귀 종자, 하나님의 종자, 함께 둔다는 겁니다. 종이나 양이나. 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가롯 유다를 써먹은 것과 같아. 심각하잖아요. 주님의 말을, 뜻을 이루기까지 가롯 유다를 써먹었대요. 그들은 허감으로 눈이 가려운 자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자기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안 그래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도구로 악의 도구로 안 쓴다고요. 악인을 악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들은 그들과 그들 나름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라. 마귀는 마귀 세계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들은 말로를 모르고 있다. 안다고 하여도 눈이 가려운 자들이다.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눈 감고. 마귀의 세계는 마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진리다. 천국의 신비는 백성에 있다. 많은 백성 없는 임금은 임금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확보하는 왕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백성 쟁탈전이다. 마귀는 자기 백성 만들라고, 사탄의 백성 만들라고. 마귀 왕은 백성 많이 만드는 게 문제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마귀는 자기 백성 만들라고. 쟁탈, 태어나는 아기를 두고도 다툰다는 거예요. 죽은 인간은 놓고, 인간을 놓고도 다투고. 이것이 사탄의 시와 하나님의 시. 내가 아직도 대들하고 눈이 감겨있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익한 자가 되고 이 마지막에 그만하여 홀로 해를 당해서 아버지 앞에 내침받는 자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낮아지고 정말 겸손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이제는 어느 때까지 선정될 자가 천만 먹느냐고 책망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으시지 않고 때가 되면은 그날은 주님이 울며 애스가 애통하며 강성대국을 해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내 자신의 의의를 다 버리고 감긴 눈을 뜨고 대적하는 말 불순종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천국의 보석에 진리의 보화가 들었다고 했는데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파된다. 말씀 속에는 보석이 감춰 놓은 보화다. 할렐루야. 근데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다. 하늘나라 보석과 진리가 하나다. 이 보석에 그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대요. 아주 보석은 뭐 수만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성각 천국의 보석에 진리의 보화가 들었다고 했는데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전파된다. 말씀 속에는 보석이 감춰 놓은 보화다. 할렐루야. 근데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다. 하늘나라 보석과 진리가 하나다. 이 보석에 그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대요. 아주 보석은 뭐 수만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이 열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열두 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수만 가지 보석이 다 있답니다. 이 땅에 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진리는 보석이다. 보석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석, 이 하나하나 수만 가지 보석을 다 취하려면 수만 가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 보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한마디도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바로 태초에 창조한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 불순종하지만은 거기서 사여서 우리에게 보응으로 다 돌아옵니다. 하늘나라 가서 이 수만 가지 보석을 내가 그때 말씀을 순종 안 했더니 이 보석이 내게 오지 않았구나.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만 가지 다 순종하여, 만 가지 말씀 다 순종하여 만 가지 보석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황당무성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별과 같이 빛나는 형편없는 보석인데 첫째 흰빛을 낸대요. 아주 영롱한 흰빛을 내는데 많은 생명을 오른대로 인도해요. 이런 자는 전도, 많은 생명을 오른대로 인도한 자는 이런 보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백마 탄 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별과 같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자는. 할렐루야. 흰옷의 역사를 흰별의 모습으로 궁창에 떠있게 하죠. 많은 자는 오른대 돌아가게 된다는 별과 같이 빛나자 다니엘서. 그것과 똑같아요. 둘째는 이 황당무승이라는 보석은 오묘하게 비치는 단빛인데 그 빛은 살리는 빛이다.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는 살리는 빛이다. 그 신비 속에 기적의 빛이 있고 별과 다른 영적 지도자의 빛이다. 별과 다른 성경에 그 신기한 빛이 없다면 성경이 아닌데 별은 신기한 빛이 있어야 한다.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 빛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반드시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빛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보석은 영롱한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기적,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의 신성, 오묘막측한 그런 거룩한 음성 이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보석은 성리의 우렁탕, 성리의 홍보석 빛이다. 심판의 빛이다. 성전가의 소리를 바라고 큰 군대를 뜻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그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하나에 다 이 보석이 다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붉은 그 사단의 군대를 멸하고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역할, 해돋는 곳의 의인돌과 같은 역할, 우리는 상당 무슨 보석 받게 돼 있어요. 왜? 절간 편지가 그 역할이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저 부산에 있던 어떤 분이 나 하나도 못, 나 전혀 얼굴 보지 못했는데 그때 작년에만 절간 기도를 하는데 그랬을 수가 있는데 때리니까 물맷돌을 갖다가 제시해서 날리니까 부처가 팍 말하다가 억울하다 팍 박살나고 때리던가 마다 박살 팍 박살고 나서야 되거든요. 지방에서 그런 원장을 받고 기도원의 어떤 원장이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원장을 받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물맷돌 같은 역할이랄까. 황당 무성은 살리는 빛이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종의 역사다. 그런 종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종이다. 이름도 빛도 없지만은 하늘나라는 오히려 큰 종이라. 그렇게 유명한 종은 오히려 하늘나라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명한 거 별로 좋아할 수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기 그 보석을 받는 자는 이 보석의 축복 그 대접을 받는데요. 그만큼 영광의 대접을 받고 다섯 가지 빛을 내는 복이 있고 다섯 달란트 맡은 자 성경에 몇 달란트가 돼 있어요? 다섯 달란트. 그 다음에 두 달란트요? 세 달란트.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대고 많이 비교 높은 게 다섯 달란트.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노력하라. 너희들은 많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라. 뭐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치욕이라는 빛욕과 비슷한 보석이 있는데 영적인 힘을 내는 보석이라 무지개빛과 같은데 오묘하고 신비하고 강체가 바라는데 무지개보다 더 뚜렷하답니다. 하늘나라의 장신용 조각하고 장신용 기구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의자 뭐 보자 이런 걸 만드는데 쓰는 보석인데 보면 볼수록 시에 새로운 힘을 막 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황홀한 감정을 유발시켜 보지 않고는 못 견딘대요. 너무나 황홀한 감정이 나서 또 보면 샘이 막 나고 그런 보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합심된 종의 형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합심할 때 이 축복을, 이 보석을 받는다. 할렐루야. 똑똑, 신비한 언약이고, 뭉친 힘, 하나가 되는 힘.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될 때 이 보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여호와 이제 달려가는 힘이다. 이런 자는 여기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하나 되는 자 버리지 않는다. 교회 하나 되는 역할한 자, 화평의 제물이 되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 내가 버림받지 않아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사랑한다는 뜻이다. 찬양의 뜻이다. 하나 되니까 얼마나 사랑하니까 하나 되고 찬양, 주의 영광이 됩니까? 신비한 기적도 있다. 당할 수 없는 무한성, 천국의 별이다. 할렐루야. 아, 또 신성 벼룩이라는 별이다. 신기한 오구의 광채가 나는데 둘째 하늘 나라에 가, 둘째 하늘에 가는 자들이 이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남을 대등하는 자, 희생하고 이거는 백성들이 받는 보석이야. 좀 받기실래요. 근데 이 보석을 일단은 받고 또 그 다음 넘어가야 돼요. 그러죠? 이 보석 받을 짓도 안 하고 껑충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질서라마자. 그 백성은 먼저 자리에 갔다가 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백성도 안 됐다가 왕으로 껑충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종을 돕는다. 돕는다. 이 보석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뜻도 있고 남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사랑이랍니다. 그 다음에 신성교회라는 보석도 있는데 십자가의 그 땀방울 예수님의 그 땀방울의 그 뜻도 있고 남을 위해서 우는 것 통해서 우는 것 남의 영혼을 위해서 우는 것 이런 자 이 보석을 받는데 주의 종은 양들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된다. 책임이 있다. 신성비애와 같아야 된다. 나를 통한 주의 종들아 들으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나 생각해보라. 그것을 알면 양들을 생각하는 면도 틀릴 것이다. 전생된 목자 되면 안 돼요. 아비 된 목자 돼야 돼요. 양의 짐을 함께 지고 고난을 함께 지고 십자가를 함께 지고 똥을 좀 닦아주고 본래 사탄에 눌린 거 풀어주고 이렇게 함께 고통을 받으면 이 종들이 이걸 하려면 죽을 고난당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 그 선생된 목자만 되는 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그 고난과 함께 짐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라 그러고 종들아 들으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다 종들을 너를 어떻게 키웠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고 옛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나던 내가 어찌래 장성했는고 그러시더래. 전대나던 너가 어찌래 장성했는고 맞아요. 첫째 내나던 나를 아버지가 성령님이 오줌 가려주고 이렇게 기죽어 채워주고 키워서 나를 그러나 여러분들을 또 어른들 인사하도록 해주셨는데 거절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건 그렇게 희생해야 돼요. 안 하면 양도면 희생 안 하면 가짜야 거짓은 황당무옥이다. 황당무옥이라는 보석은 존귀하다 칭함을 받는다 귀한 것도 여러 가지다 인격의 귀해 할렐루야. 우리가 존귀하다 칭함을 받지만은 귀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인격이 귀해 그게 성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성품은 인품과 성품이 존귀해야 된다. 자녀들이 존귀해야 된다.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말과 입술이 옷과 같아야 된다. 그러면 소중한 자가 된다. 여러 가지 옷을 갖추라. 옷같이 귀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건 첫째 나라에 많이 돼요, 첫째 나라. 세상에 돌과 같이 많이 있고, 건축재료도 많이 쓰이는데, 이 한국의 돌과, 세상에 흔한 돌과 같이 이 보석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영성무성이라는 저기 보석이 있는데, 구약성서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하늘나라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대요, 이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석이다. 신비한 빛을 발한다. 오색찬란한 빛이다. 율법을 상징하는데 모세를 상징하고 강력한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지도자가 강력하고 그렇게 리더가 있고 영적인 그런 거장이면은 이 보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나무도 상징하고 에덴, 노아 방주도 상징합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영권의 별이다. 축복과 권세의 상징이다. 꼭 필요한 지도자다. 주님이 쓰시기에 꼭 필요한 지도자. 할렐루야. 이 영성무성이란 별을 보석을 받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한다. 천국의 부하 엘리야라는 뜻도 있다. 천국의 부하 같은 그 지도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지도자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이 영성무성이 되라. 할렐루야. 힘에게 비추는 별이다. 누구도 꺾지 못하는 의지의 빛이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한 듯이 남편이고 뭐고 다 따라오려면 오고 만나면 말하라. 할렐루야. 힘인 것자가 돼야 돼. 누구도 걷지 못해. 그 중심을 딱 보면요. 아무리 못된 남편도 주춤한다고요. 내 의지에 달렸어요. 힘들하고 정도가 주춤한다니까. 우중우중하고 끌려가니까 요번이 마이크가 지멋대로 아 이거 갖고 놀아도 돼 하고는 머리 부수고 발로 차고 까고 부수고 부딪고 이런다니까. 그냥 우리가 사단에게 약보일 필요가 없어. 강대하면 된다니까. 너희가 강대하라. 세상을 이긴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정신값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주식값 입었으니까 얼마나 강한 영권을 가지고 얼마나 영권으로 무장이다. 권위에 위험이 있다. 할렐루야. 셋째 하늘에 귀한 보석이다. 셋째 하늘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성수회라는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고기하고 같은데 쳐다보면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정말 그 사람 앞에 가면 고귀한 그런 풍채가 넘치는 거. 쳐다보면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저절로 무시 못할 무엇이 있다. 내 혼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과 같아나요? 안 그래요? 지혜의 빛을 바란다. 솔로몬의 천재자도 이 빛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솔로몬이 이 보석을 가진 자였다. 창작의 지혜가 있다. 하늘의 지혜가 있다. 권세와 부귀 영화가 있다. 그 지혜는 천상 천하에 없다. 인간 지혜가 필요 없다. 가장 귀한 부하다. 할렐루야. 한성수에는 보좌를 꾸밀는데 쓰인다. 이 보석은 보좌. 보좌를 꾸밀는데 쓰이는 보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값진 부하를 자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궁창에 빛나리라. 한성수에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 하늘의 뜻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보좌를 차지하리라.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차지하라. 솔로몬은 인간 생각이 개입되고 인성을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킬러의 보석이라는 스킬러의 천사들이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보석.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보석인데 신의 형체 발광체다. 천사를 더 아름답게 해준다. 그 빛에 안로가 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보석은 모든 천사가 이 보석을 다 가진 것은 아니다. 특별한 천사들만 가진 보석인데 다른 천사는 다른 천사의 보석이 따로 있다. 여기 천사들은 영혼 구원의 전력을 줍니다. 생명 인도하고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천사의 보석을 취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천사의 보석을 취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시대 종들을 상징한다. 짓부리는 사명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 십자가 길을 바로 가르쳐줘라. 교권을 만들지 말라. 내 향을 죽인다. 특별한 천사와 같은 축복을 받으라. 살아간 천사와 같이 살아가지 말라. 그 다음에 한성구회라는 보석이 있어요. 한 몇 장 안 남았어요. 한성구회 보석은 하늘나라의 보석 중의 보석인데 주의 종들 중에 종들이다. 종들도 다 같은 종들이 아니에요. 종들 중에도 종들이 있어요. 모세 같은 종에 많은 주의 종들 중에 특별히 뽑혔다. 이 한성구회라는 보석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일곱 별이다. 첫째 교회의 주의 종이다. 계시록이 신령한 역사의 한 몫을 한다. 그들도 보좌에 쓰여지는 보석이다. 이 보석도 하나님의 영광은 한성구의 이 보석에 있다. 영원한 빛의 세계다.
영원한 복음을 가질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여기 있다. 마지막 시대는 비밀을 알아야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비밀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비밀을 알라. 이것이 내 영광이다. 할렐루야. 나의 종은 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산다. 붙들리지 않으면 세임받지 못한다. 신령한 종은 다 붙들렸다. 할렐루야. 모세도 붙들렸다. 아브라함도 붙들렸다. 이삭도 야곱도. 나의 줄기를 직접 받을 지니라. 신령한 은행 줄기. 할렐루야. 이 한성구의 같은 보석을 받으라는, 받을 자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광신비 보석인데, 보좌 주위 여러 가지 빛이 많이 나는데, 그 중에도 영광신비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신기하고 기묘한 보석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다. 영광신비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한다면,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 영광을 상징하는 것. 영광의 보좌는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영광 신비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 되라. 아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번에 주님이 내 친자를 왜 내 친자 아닙니까? 전부 자기 영광. 종이 축복받는 게 다 싫어. 시긴다고 싫다. 심지어 종이 죽었으면 이름만까지 가지고. 그래 자기가 쓰임받아. 얼마나 탄탄해. 쓰임받아. 양이 더 쓰임받는 걸 응원해요. 그러나 쓰임받으려면 사랑으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쓰임받지. 안 그래요? 교만과 자기 영광. 오직 자기 영광. 그 다음에 자기 의에 꽉 차야 돼. 주님이 하나의 영광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 버림받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부림을 당했어요. 자기 영광 속에는 겉은 매끄럽게 하지만 속은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그걸 버리지 않겠어요. 우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영광 신비 보석, 보석빛같이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불기 보좌의 빛은 더욱 크다. 성경의 축복은 빛이다. 할렐루야. 신령한 종은 빛을 사모하게 하나니, 신령한 종은 빛을 사모하나니 빛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빛도 여러가지 빛이 있으나 보좌의 빛은 가장 귀하다. 영역 있는 빛을 바랄지니라. 보좌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빛, 성경은 빛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말하고 있다. 예수의 빛은 왕권의 빛이다. 용서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을 가져온 자다. 무신론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가져온 빛이다. 이 그 다음에 영성 구원이란 보석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보석이 많이 있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바늘 구멍보다 통하기 어려운데, 검은 마음과 사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빈손을 갖고 와야 된다. 너희들 올 때 빈손 가져와야 된다. 세상 것은 갖고 올 수 없다. 물건으로 하나님 일을 돕는 자는 이 영성 구원의 보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성, 둘째 하늘나라에서 치장하는데 많이 서입니다. 황금마차에도 들어가고, 건축재료도 쓰이고, 꽃동산 주위에도, 각종 기도에도 치장을 하는 보석이다. 자, 그 다음에 오성기의 빛, 신기한 보석이다. 너무나 찬란하고 오묘하게 눈이 부십니다. 번쩍번쩍한 빛을 낸 아름다운 빛을, 시원한 빛을 낸 영광 보석 중에 영광의 보석 중의 보석이다. 천사들이 값진 것이다. 천사들이 귀한 것이다. 천사들이 세계는 천사들이 보석이 있고 그들의 보석으로 그들은 처소를 짓고 천사들이 처소도 아름다운 보석집이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아름다운 생활이 있다. 할렐루야. 천사는 나의 도구여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영원토록 나의 일을 해야 할 자다. 천사들이 움직임은 민첩하고 빠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런 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등산 누기호 보석, 둘째 하늘나라의 치장, 보석인데, 이거는 나는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성 영구 보석, 빛나는 보석인데, 찬란한 빛, 보좌를 감싸주는 빛, 그 빛 때문에 보좌가 더 높이 보인다. 보좌의 힘을 더해주고, 최고의 명예의 자리다. 나의 일에 최고의 명예를 얻는 자가 앉을 자리, 이 보석 받는 그 빛과 아름다움이, 그 이름이
그 빛과 이름이 영원하리라.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나라 보자 영원하지 할렐루야. 그들에게 실감합니다. 뭘 주님을 위해서 아프고 주저하고 시간을 움츠리고 찌끄라지 남은 자투리 시간이나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게 무슨 대의 영광 왕자리 갑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침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빛에 이르는 자들이 됐지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빛의 세계는 진리다. 보자의 빛은 진리다. 진리로 성리한 자만이 보호대의 빛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생명의 빛이다. 빛 중에 가장 빛나는 빛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빛이다. 무슨 빛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무슨 빛을 가졌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상고하고 진리를 더 무장할 진리다. 하나님을 상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비밀을 알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영광에서 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는 것 참게 함께 해주려는 사실을 알십니다. 왕권의 축복이다. 이 보석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사워나가라. 영혼과 가꾸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도 할렐루야. 왕권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복이 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어, 다 했네요. 다 했네요. 요거. 내가 하나 또 얘기해야지. 요거 했던 거 또 얘기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중앙연계 가는 자들 그곳에 온 교인들이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놀라가 너무 어리둥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 훈련 장소 중앙연계 딱 가는 거예요. 빨가고 기도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훈련을 당하고 점점 조금 나은 자리로 회개하고 가는데 우리가 사야들밖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 했는데 기억도 못 보내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도 못 보내고 찔러서 안 부러지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톱이 부러지면 내가 되겠지. 나 찔러봐자 그 염려하지 말아요. 안 부러지고 단단하니까 수없이 핥히고 기어뜯고 갖가지 기억과 같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조금 염색이 조금 더 나아가고 다른 곳으로도 옮겨가고 수많은 군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다 연단 받읍시다. 네. 어떤 걸 애들라도 감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받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줬다는 이 자체도 감사하시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제가 종이 없어도 그건 나았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다 쓰리면 뭐예요? 구덩이 같이 빠지는 거예요. 멀리서 있어도 여기 있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안 그래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 이번에 여러 가지 무용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 쉬는 대로 번지 말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로 번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 때 이영수님 기도를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만하지 말고 어떤 일도 겸손의 영으로 무장하여 전신 갖춰있고 여러분 이 사명이 직접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공의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우리 양들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하나님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목자가 소경이 되어 양들을 소경 같이 인도하여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우리 성령께서 오늘 밝히 불과 같은 눈을 주셔서 우리들이 잘못된 병든 부분을 수술케 하시고 고치고 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이대로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영원히 보냄받을 자리에서 애통한들 그때는 기회가 영원히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내 감사합니다. 우리 양들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나 되는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룹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